자, 안녕하십니까. 이풀 김쌤입니다. 오늘은 수능특강 라이트 13강 흐름의 무관한 문장 찾기인데, 자, 이거는 수능, 이제 우리가 이 책을 공부한 게 아니라 내신 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해석이 다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도 요 책으로 지금 따라오고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자, 우선 게이트웨이에 들어가는 거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n addition to controlling temperatures when handling fresh produce, control of temperature is important 이라고 되어 있다. 그치?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 이거 모르는 친구도 있어. In addition to 다음에 계속 to라 그러면 전치사인 줄 알잖아요. 쪽 제발 그래서는 안 된다. In addition to가 전치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 요 책이 고등학교 2학년용이죠. 지금 고등학교 1학년도 쓰는 학교가 있긴 한데 많이는 쓰지 않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게 전치사다라는 거 하는 거는 부끄럽습니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들 틀리지 마세요. 자, in addition to controlling temperature, 요까지 끊어줘야 된다. 그치? 온도를 통제하는 거에 더해서 언제, when handling fresh produce, 이거를 또 생산하다 이러면 또 골아프다, 맞지? 이거는 농산품이죠. 농산품, 여기서 명사로 해서 농산품, 그리고 fresh가 붙었으니까 신선한 농산품을 다룰 때가 되겠습니다. 자, 얘는 뭐 현재 분사되겠고 어차피 뒤에 목적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능동형으로 들어간 거고요. 자, 왜는 접속사입니다. 이런 얘기까지는 할 필요는 없겠지. 자, 농산품, 신선한 농산품을 다룰 때, 자, control of the atmosphere, 여기가 주어가 되겠다. 그치? 여기가 동사. 이 정도는 잡아두시고, 대기 통제가 중요하다. 이게 공기 통제하는 거지. 그치? 온도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공기의 대기의 통제가 중요하다. 요게 포인트네요. 요게 포인트. 이런 거 빈칸 문제로 선생님들이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Some moisture is needed in the air to prevent dehydration during storage. 여기까지 끊고 일부에 뭐가 필요하다? 수분이 필요하다 그러네요. 수동태대에 있지. 얘들이 필요로 지는 거니까. 그리고 뒤에 목적도 없고요. 자, 공기 중에서 수분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건조해져.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요. 지금 크림 발라야 되는데 오늘 크림 안 발랐어. 자, 뭘 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뭐를요? Dehydration. 이게 탈수입니다. 탈수. 탈수. 탈수가 뭐겠노? 수분이 빠진다는 거지. 그럼 건조해지잖아요. 그럼 야채 등이 굉장히 수분이 없어 무에들은 벅석해집니다. 그치? 그럼 사기가 싫지요. 자, during storage, 저장하는 동안. 그러나 too much moisture, 그런데 이게 너무 또 수분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눅눅해지잖아요. Can encourage, 격려할 수 있다. 오, 선생님 격려하다는 항상 좋은 말 아니에요. 발생시키다라는 개념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봐라. 여기에는 안 좋은 게 나와 있잖아. 뭐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 곰팡이의 성장을 발생시킬 수 있다. 어휘 문제 나올 수 있겠지. 걔네 encourage가 좋은 거라고 해가지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발생시키다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some commercial storage units have controlled atmospheres. 여기까지 끊어주시고 일부의 상업 저장 창고 또는 시설, 우린 여기 잘 해놨지. 상업용 저장시설. 그치? 뭐 냉장고 같은 거, 큰 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자, 얘들은 have controlled atmosphere 했다. 그치? 자, 이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걸 현재 완료로 해야 되나? 지금까지 쭉 공기, 대기를 통제를 해오고 있다로 가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이걸 끊어가지고 이렇게 목적으로 잡고 얘를 꾸며줄까? 이거는요, 지금 뒤에 게 맞습니다. 얘가 지금 얘게 have pp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셨겠지만은 요렇게 끊어주신 게 맞겠지. 요게 이제 통제된 공기를 가진다. 공기를 통제해오고 있다. 현재 완료로 간 게 아니라요. 일반적 사실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동시에 얘들이 지금 여기에서 with가 나와 있는데 요 with하고 여기 being하고 요렇게 연결시켜 놓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문법 안 틀립니다. 자, 여기 괜히 이거 이제 저기 levels 저거 보이니까 이거 are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가시면 안 되겠죠. 전치사. 그 다음에 전명구니까요. 여기가 명사 나오고 뒤에는 준동사 나오는 것인데
이런 건 이제 부대 상황이지, 부대 상황. 다시 말하면 공기가 이제 통제가 되고요. 그러면서 뭐도 된다. 자, as나 이런 걸로 제일 쉬운 걸로 붙여버리시고 접속사라고 보시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다가 all 해주면 되겠지. 뭐 하면서 both A and B잖아요. 이산화탄소와 수분의 수준이 are regulated. 되겠나? are regulated. 이 규제가 또는 통제가 되면서 통제된 대기를 공기를 가진다. 되겠어? 그런데 접속사가 아니니까요. 동시 상황으로 해서 with를 붙여줬고 여기에서 are이라고 하는 놈은 being으로 바뀐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가면요. be, pp잖아. 수동태 이런 거 보시라고. 여러분들 막 혼자서 막 이거 해석지 보고 공부하다가 이런 거 못 합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우리 학원에 있는 친구들 또 이 선생님 강의 좀 안 보는 친구들 좀 씁쓸한데 그 좀 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영작 여러분들 주관식 하라 그러면 뭐 안 되잖아요. 그래놓고 나중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 뭐라고 하십니까? 저한테 선생님 주관식은 어떻게 필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풀기는 이거 분석이 돼야 풀지 이게 기초가 없으면 못합니다. 그럼 주관식에 30점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실 때 잘 보시라고. 맞죠? 자, carefully. 이것도 마찬가지지. 이게 regulated를 꾸며주니까 지금 부사가 왔잖아요. 맞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대충 보고 아 알았어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더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일부의 상업 저장 시설들은 자, 통제된 관리된 공기를 가지는데 얘들이 어떻게 해서 가지냐면 이 이산화탄소하고 수분의 어떤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세밀하게 조심스럽게 세심하게 이 통제가 되어지면서 공기를 통제된 공기를 가진다. 됐죠? 자, sometimes other gases such as ethylene gas 자, may be introduced at controlled level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여기까지 끊어. 그럼 됐어. 때때로 다른 가스들이 자, 뭐와 같은 에틸렌 가스와 같은 했습니다. 자, 아마도 소개가 되어질 수 있다. 수동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얘들이 지가 들어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에틸렌인데요.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사람이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자, 어떤 수준에서 그냥 막 넣으면 돼? 안 되잖아요. at levels 되는 거 아니야. 통제된 수준에서 통제를 누가 해? 수준이 통제합니까? 제가 수준, 제가 안녕하세요. 제 수준인데요. 제가 통제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사람이 이렇게 레벨을 돌려가지고 통제를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PP로 되어 있는 거 잡아두시면 되겠고. 자, 이제 이까지 해석 다 했지? 자, 그 다음에 뭘 하기 위해서 help 다음에 동사 원형 또는 to 부정사 둘 다 가능하죠. 가능하단 얘기입니다. 아, to 넣으란 얘기가 아니라. 자, to help achieve optimal quality of bananas and other fresh produce. 바나나 그리고 다른 신선한 농산품들의 최적의 질을 달성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에틸렌과 같은 다른 가스들도 집어 넣는다. 되겠죠? 자, 여기에서 보면 선생님 이거 other 다음에 저는요 뒤에 복수 명사가 온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거 produces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친구는 그나마 똑똑한 친구입니다. 자, 그렇죠. fresh라게 other 다음에는 복수 명사가 오는 게 맞는데 produce는 얘 자체가 집합 명사의 개념이라고. 이게 농산품 그 information인 거 있죠. 물질 명사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s 자체가 붙지 않습니다. 그거 조금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자, related to the control of gases and moisture is needed. 자, 여기에서 need가 나오는데 요 구문 잘 한번 보세요. 이거 도치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related라고 하는 거는 pp죠. pp. 자, 그 다음에 다시 to가 전치사로 붙어 있고요. control 명사인데 다시 of가 전치사로 붙어 있습니다. 따라오시죠. 자, and moisture 이라고 끊어버려. 자, 여기서 끊으면 이제 여러분들 뭘 볼 수 있느냐. 오, 주어 없네요. 그런단 말이야. 선생님 주어 이거 아니에요. 아, 노답입니다. 집에 가셔야 돼. 맞지? 이게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럼 얘를 이렇게 끊었을 때
어떻게 접속사가 붙어 있는데 얘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리고 해석을 하셔야지. 해석을 하면 붙어 있는 놈이잖아요. 이거는요. 가스와 수분을 통제를 하는 것과 관련된입니다. 이게 PP잖아요. 맞죠? PP가 어떻게 주어가 됩니까?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명사, 대명사 또는 명사구, 명사절. 아, 이 명사절, 명사구 모르겠어요, 쌤. 그러면 명사만 기억을 하세요. 학교 이런 것. 이렇게 끊어보면요. 여기가 동사자네. 그럼 여기가 주어일 거 아니야.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지. 그 거꾸로 가 있습니다. 지금 도치구문이야, 여러분들. 자, 이렇게 왜 도치를 하느냐. 얘가 지금 수식 구조가 봐라. 주어가 지금 이만큼 수식을 받고 있어. 이런 이만큼요. 그래서 저장된 식품들 사이에서 공기의 순환 되겠지. Some circulation. 공기의 순환의 필요성이 되겠지. 필요성이 관련되어 있다. 가스와 수분의 통제와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그래서 요거는 신선한 제품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 요렇게 해서 그래 주제로 잡으면 되겠죠. 내가 했던 말 다시 돌려서 적으시기 바랍니다. 안 해줘요 다시는.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노력이 좀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좀 그렇게 아시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1번으로 갈게요. 자 recent brain research established the importance of the less commonly recognized or talked about safety requirement. 여기까지 땡 끊고 the need for emotional safety라고 있습니다. 자 emotional safety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막 비 블라블라블라 했는데 얘가 지금 제일 중요한 얘기겠죠. 이 주제어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우선 주제어를 보니까는 감정적 안전성의 필요성이야. 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제 신체적으로 안정된 공간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들의 어떤 생리적 현상들이 굉장히 불안정해집니다. 맞죠? 심장 박동수가 뛴다든지 막 화장실을 가고 싶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지? 수능 장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전하잖아요. 누가 뭐 때리는 것도 아니고 되게 안전합니다. 그런데 엄청 불안하지. 감정적 안전성에 대한 필요성. 오케이? 자, 그 얘기하겠죠 뭐. 자, 최근에 뇌 연구는 설립했다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게 연구하고 establish 나오면 뭐 설명해 준다, 뭐 증명한다 이런 식으로 약간 여러분들이 좀 다르게 풀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증명을 한다. 뭐를요? 중요성을 덜 일반적으로 인지되어진 PP입니다. 뭔가 꾸며주겠지? 얘 꾸며줍니다. 그리고 talked about, 이것도 PP죠. 덜 얘기가 되어지는, 이렇게 해서, 요렇게가 형용사로서 여기 safety requirement를 꾸며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최근의 뇌 연구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인식을 덜 하거나 덜 얘기가 되어지는 그런 필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입증을 하고 있다. 그게 뭔데? 이거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when infants, 나 이거 보는 게 편하겠네. 근데 이거 보니까 이거 목 아프다, 이거. 자, when infants or children of any age experience. 여기서 끊어주셔야 돼. 자, 왜 끊어야 되느냐. 여기가 주어인데요. 여기도 주어제. 우리가 보통 A or B라고 하게 되면 B에다가 수를 맞추는데요. 다행히 얘는 둘 다 복수라서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 요렇게 가겠네요. 자, experience라는 게 동사입니다, 여러분. 알겠지? 또 괜히 age를 보고 이걸 또 주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요. 아, 이 강의하는데 이게 발바닥을 슬슬 문지르면 발깍지를 후두둑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우리 강의하는데. 자, 어떤 나이에서든 아이들 그리고 유아들이죠. 유아들이 경험을 할 때 뭐를요? 신체적 또는 감정적 위험을 경험을 할 때 그들은 뭐가 된다? 당연히 걱정하게 되겠지. 해석 안 해도 되겠죠. 자, become 다음에 형용사 온다는 거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힘쓰겠습니다.
저 어차피 원테이크로 갈 거기 때문에 편집 안 합니다. 좀 기다리세요. 자, 그럼 주어진 문장 넣기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아무 생뚱맞게 순서 문제를 집어넣을 일은 없지요. 자, hormones, 호르몬들이 are 이거 secrete라고 잡으면 됩니다. 이게 secret이 아니에요. 분비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 ed 예. 분비되어진다. 이게 PP죠. PP. 분비되어진다. 야, 요때 이게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가만히 보시면요. 이거 so this로 잡기에는 이상합니다. 읽어보시면 that automatically shut down 이렇게 돼 있어. shut down이 목적어, 이게 동사잖아요. 그리고 목적어 뿅, 뿅, 뿅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목적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여기 하나 있지. 그래서 얘가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다 꾸며져서 스르륵. 미안합니다. 볼펜으로 쓰신 분은 미안해요. 자, 어차피 필기 잘 안 하시는데 우리 학원 친구들은. 자, 여기에 목적어 들어가는 거야. 그치? 그럼 주어가 없잖아요. 주어가 없기 때문에 얘는 주격 관계 대명사로 보셔야 돼. 주격 관계 대명사. 주격 관계 대명사로 본다 그러면 얘 선행사 찾아야 되는데 선행사가 이렇게 가 있다. 맞지?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 이거 what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거는 지금 수식어가 너무 길어가지고 뒤로 빼낸 거예요. 뒤로 빼낸 거. 됐지요? 자, 그럼 해석을 해보면 자동적으로 뭡니까? 우리 뇌의 생각하고 학습하고 그리고 추론하는 영역을 자동적으로 닫아버리는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 되겠지? 우리가 이게 감정적으로 좀 걱정을 하게 되면요. 위협을 느끼게 되면. 되겠니? 뭘 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하지. 얘들 왜 닫아버릴까? Prepare the child. 아이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요구동사 있잖아요. O형식에서 make, have, let 빼고 요구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to 부정사 아닙니까? 그래서 prepare a to 동사원형.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 이거는 뭐 소년이라고 보셔도 되고 소녀라고 보셔도 되고 그냥 대표적으로 himself 한 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적어놓으면 안 되는데, 그렇지? himself or herself 같이 좀 적어줘야지 맞는 것 같은데요. 뭐 어쨌든 간에 자기 자신을 아이가 보호를 하는 것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뇌의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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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영역들은 그냥 다 닫아버려요. Or to run away, 애들로 하여금 도망치도록 하기 위해서 to 요렇게 병렬되겠지. 무엇으로부터? From danger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도망쳐 이거잖아요. 아니면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니부터 막아 이겁니다. 맞지? 니부터 보호해. 자, 그 다음에 These are very primitive fight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내가 주어진 문장 넣기라고 표시가 돼 있는 이유는요. 이걸 보고 이걸 찾지는 못합니다. 아, 선생님 왜 그래요? 근거가 없잖아요. 여기에서 지정접이라든지 지시대명사, 정관사, 접속사라든지 그 포인트가 있는데 없잖아. 그런데 얘가 있죠. 얘도 뭐 주어진 문장 넣기 뭐 이렇게 나오지만 지금 these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순서 문제 내시기 좋다고요. 얘를 이용할 수도 있고 얘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원시적인 뭐야? fight, 싸우는 거죠. 싸우는 거. 또는 도망치는 겁니다. 또는 freeze responses, 즉 우리 얼음 그러잖아요. 얼음. 뭐 쫄아가지고 이게 아무것도 못하는 거. 가만히 있는 거 덜덜덜 떨면서 그런 반응들이 다 뭐가 these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여기에 나왔잖아요. 되겠니? 그러니까 이거는 순서 문제 가능하죠. 자, there are triggered. 이와 같은 반응들은 요거 주격 관계 대명사 되겠고 are triggered. 뭐 되어진다? 매일같이 발생되어진다. trigger는 방아쇠입니다.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나가는 것처럼 발생시키다라는 타동사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발생이 되어지는 반응들이다. 자, in the lives of child, children, 아이들의 삶에서. 근데 이 아이들이 또다시 주격관계대명사가 또 꾸며주네요. Don't feel safe,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느끼는 아이들. 그러니까 안전하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feel 다음에
형용사 따라 나오는 거 잡아주시면 되겠고, 됐지? 자, 그 다음에 자, when from the early ages, the 빼고요. 자, from very early ages, major portion of brain shut down under emotional stressful conditions. 여기에서 when 저를 지금 끊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뇌의 주요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아이가 매우 어렸을 때가 되겠지. 자, 초반의 나이에서, 매우 어린 나이에서부터 뇌의 주요한 부분들이 셧다운, 요렇게 동사로 보면 되겠지? 폐쇄된다, 정지된다. 뒤에 목적은 없지만 얘는 자동사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뇌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쩌게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치? 뭐 이걸 부교감 신경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뭐 우리의 몸이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신경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동사로 보시고요. 자, 이 감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 아래에서 뇌의 주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정지가 될 때, 됐나? 아까 그 주요한 부분들은 뭐였지?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뭐 이거 이게 뭡니까? 뭔가 판단하는 그런 뇌 영역들, 존스 아까 나왔었죠. 자, 그런 데가 다 멈춰버린다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럼 아이의 뇌의 발달과 그리고 학습의 성공과 그 다음에 ability to relate to others,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겁니다. relate to는 여기서 관계 맺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관계를 맺을 아이의 능력,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어떻게 되겠어? 못해지겠죠. 위축되겠죠. 자, can be seriously affected. 엄청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거 뭐야? 감정적으로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지. 되겠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3-2로 가겠습니다. 자, 요건 좀 환경과 관련된 얘기더라고요. 환경 얘기는 뭐 끊임없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치? 자, 이렇게 해서 식품 포장재하고 환경 얘기를 하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자, food packaging is a visible form of food supply waste. 자,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짜장면 시켜 먹었는데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짜장면 전부 다 포장지에다가 이렇게 주잖아요. 그치? 그것 때문에 지금 막 환경오염과 관련돼가지고 뉴스 몇 번 나왔었잖아요. 그치?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준다고 하니까.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게 식품 포장재는요, is a visible form 에서 뭐다? 아, 눈에 확 띄는 형태다. 무엇에? 음식 공급의 쓰레기지, 폐기물. 그렇죠. 눈에 확 띄잖아요. 넘어갈게요. 자, 이 상품이 is consumed. 뭐대? 다 먹고 나면. 이게 수동태. 자, 상품이 안녕하세요, 제가 먹을게요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치? 얘들은 사람에 의해서 섭취가 되어지는 거니까 수동태라는 거 잡아주셔야 되겠죠. 자, 어떤 친구들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아, 선생님, 뭐, 그러, 쉬운 거를 막 설명해 줍니까? 시험지 봐보세요. 맞췄는가? 틀린다니까요, 여러분들. 자, the packaging, 이 포장재는 is left, 남겠지. 이것도 마찬가지 수동이죠. 떠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to be handled separately 라고 해서 뭐 돼야 된다? 요 단어 혹시 주관식 같은 데서 나올 때 이거 조심하세요. 이게 뭐 A라고 적고 여기를 E라고 적고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요 단어 스펠링 잘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분리시켜서 분리되도록. 자, 핸들이니까 다루어지게 된다. 이 포장지들이 남아서 분리되게 따로 이제 다루어져야 된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지금 해석 자체를 그 처리되도록 남겨진다라고 목적을 해놨는데, 그럼 남겨져서 뭐 처리된다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겠지, 결과로 해가지고. 자, 그런데 however이 나왔습니다. however 나오면 입맛 대단한 놈이잖아요. 문장의 어떤 순서라든지 글의 주제라든지 이런 걸 싹 다 바꿔버리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나는 글을 읽을 때 항상 그러나를 먼저 찾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빨간색 해놓자, 그지? 자, 그러나 소비자 그 포장
폐기물이 is not the only source. 유일한 쓰레기 나는 이렇게 포장 쓰레기의 원천이 아니다. 자, 뭐와 더불어서 이 supply chain 공급 체인과 더불어서 네, 공급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 가가지고 이제 마케팅 이런 거 하시다 보면 이제 공급과 관련된 유통 이런 거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그때 supply chain 공부하게 되실 겁니다. 자, 지금 뭐 유통의 어떤 그 연결, 우리가 보통 뭐 뭔가를 주문을 하게 되면은 주문과 동시에 제품이 픽업이 되고 그리고 다시 뭐 허브에서 뭐 어디 어디로 가가지고 여러분들의 이제 집으로 이제 택배로 배송이 되는 그와 같은 것들이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에요. 커피 한 잔. 자, packaging waste comes from each stage. each 다음에 단수 명사라는 것은 여러분들 적어 놓으시고요. 실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간식 쓰다 보면 실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하나하나 좀 잡아 두시기 바란다. 자, 포장재 쓰레기는 나온다. 우리 여기서 끊어도 상관없죠. 일형식이니까. 자, 각각의 단계에서부터 나온다. 어디에? 요렇게 끊어야 되겠지. 아까 얘기했던 공급 체인에서부터 나온다. 자, 그런데 이제 본동사는 여기서 나왔으니까 여기가 이제 준동사가 되는 것이고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including을 전치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독립분사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한국어로 적으란 얘기 아니잖아요. 뒤에 목적어 예, 목적어 나왔다. 능동이다. 그래서 ing가 된다는 것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자, 얘들을 다 포함을 해요. 해석할 필요 없겠죠. 자, not all of the waste is managed appropriately. 자, 여기까지 끊으면 그렇다고 해서 모든 폐기물들이 not입니다. 부분 부정이라는 거죠. 부분 부정. 모든 사람들이 내 강의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처럼. 근데 일부는 또 좋아도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쓰레기들이 관리가 되는 건 아니야. 있습니다. 자, 어떤 친구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여기 all이다. 아, all은 모든 것. 그래서 모든 것은 복수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여기를 갖다가 고마 all이라고 이렇게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나라 말하고 다르잖아요. 영어잖아요. 맞죠? 그치? 자, 따라서 all 다음에 여기가 이제 단수명사. 자, 단수 명사도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나? S가 안 붙은 놈 이게 나오면 여기에다가 all이라고 가지 마세요. is라고 해야 된다. all 같은 경우는요 단수 명사도 뒤에 나올 수 있고 복수 명사도 나올 수 있는데 이때 단수 명사란 셀 수가 있는데 한 개짜리로 적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person 그러면 셀 수 있잖아요. pencil 그러면 셀 수 있잖아. 근데 all of pencil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셀 수 없는 물질 명사 같은 것들을 우리가 단수 명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복수 명사라고 하는 거는 셀 수 있는 보통 명사들. 아까 얘기했던 pencil, 뭐 pen 이런 것들은 셀 수 있잖아요. 이런 것 다 셀 수 있잖아. 셀 수 있는 것은 all하고 사용됐을 때 복수로 온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이걸 좀 구별하시고요. 여러분들한테 이거 구별하라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뭐 주관식에서 이거 쓰는 것 같고 조금 힘들겠지만 일반적으로 안 나오죠. 여러분들은 나중에 탭스 같은 거 하시면은 약간 조금 나옵니다. 나오기는. 그런데 수능에서는 이거 자체는 나오진 않고 s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했대. 예. 자, 그 다음에 is 돼 있는 거 잡아두시고요. 그리고 또 수동태 돼 있지. 그렇다고 이런 모든 폐기물들이 관리가 적절하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managed 꾸며주는 거야. 자, for example 예를 들면 자 이거 올라가야 되겠네. 슉슉. Some of it has ended up clogging our oceans. 했네요. 자, 이 클로그라고 하는 게 막히게 하다라는 얘기죠. 막히게 하다. 자, 그래서 결국 일부의 쓰레기 중 일부는요. 봐라. 여기에서 it이라고 한 이유는 이제 waste가 지금 단수로 가 있기 때문이고요. 자, some이라고 해 봤자 이 단수 중에 일부는 단수잖아요. 그래서 has로 가 있는 거야. 조심하셔야 되겠지. 이거 둘 다. 맞죠? 자, ended up clogging. 결국에는 끝이 난대. 막으면서 끝이 난대. 우리의
바다를요. 이 바다는 어떤 바다인데 plastic litter is floating 있네. 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떠당겨요. 어디 주변에 자, choking, trapping and poisoning wildlife. 이 야생의 그 해양 동식물들을 질식시키고 잡고 그리고 독으로 죽이면서 되겠다. 그지? 둥둥 떠다닌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해결책이 이렇게 나오네. Use the package may be recovered. 사용된 포장지는 아마도 뭐 될 수 있어? 다시 회수될 수도 있다. 뭐를 위해서? 끊어. 이렇게. 자, 재활용과 재사용을 위해서. 되겠습니까? 자, this is critical way라고 해서 여기서 마찬가지 순서가 나올 수 있겠죠. 순서 문제로. 왜냐하면 여기에서 말한 게 재활용이니까 이것은 중요한 것이다. 자, to minimize the overburden, 전체적 부담을 최소화할 중요한 방식이다.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음식과 음료 포장으로부터 나오는. 그리고 잠재적으로 serve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누구하고 병렬이야? 얘하고 병렬이야. 쌤, to는요? 생겨야 되는 거지. As a resource for a new packaging 했네요. 그러니까 새로운 포장을 위한 자원으로서 기능을 할 중요한 방식이다. 되겠습니까? 예, 잘 잡아놔라. 괜히 is하고 잡아가지고 serves 그러지 말고요. 알았지? 그리고 뒤에 목적어 없어요, 쌤. 그래서 아, 얘를 또 수동태로 잡지 말고요. serve as a라고 해서 이렇게 한 덩어리로 잡으셔야 돼. 뭐뭐로 기능하다. 되겠습니까? 자, 요렇게 해서요. 2번까지 확인을 해 봤는데 자, 여러분들 잠 옵니다. 그래서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자, 2교시 때 볼게요. 감사합니다.